이 시간에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해드릴 텐데, 우리가 이때까지 생기라는 것이 있다. 그렇죠? 생기의 그 본질은 진선, 미, 그 진선, 미가 다 합하면 사랑이다. 그 속에, 그 사랑 속에, 진선, 미 속에 그 힘이 있다. 그 힘은 세포 속에 있는 꺼진 유전자를 어떻게 다시 켜주고 망가진 유전자, 변질된 유전자들을 다시 정상으로 회복시키는 그런 에너지, 그런 힘이 있다. 그래서 그런 에너지를 우리가 생기 또는 생명력 또는 그냥 생명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그래서 아무리 우수한 기계라도, 자, 여러분이 가진 핸드폰도 살아있다가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죽을 수 있어. 뭐 없으면 죽어요? 전기 없으면 죽어요. 그래서 모든 이 우리가 가진 전자 제품 이런 거는 그 에너지가 들어가야 돼요. 그 전기라는 에너지가 공급되지 않으면 그 공급되지 않을 동안은 어떻게 죽어버려요. 그 작동을 하네요. 그래서 전기가 핸드폰의 생명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들의 생명은 뭐예요? 생기지. 전자제품의 생명은 전기라는 기, 에너지고, 우리 인간을 살아있게 하는 그 에너지는 바로 생기라고 하는 에너지인데, 그 생기는 진선미 사랑 속에 있는 거다. 그래서, 전기라는 것은, 물질적 또는 물리적 에너지라고 그럽니다. 그거는, 사랑이라는 어떤, 뭐예요? 사랑은, 하나의 마음입니다. 그렇죠? 그 마음의 에너지가 아니고 전기는 그냥 물질적 에너지, 그래서 우리가 물리적 에너지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몸에도 그 전기 에너지가 흘러요, 안 흘러요? 흐릅니다. 우리 몸에 흐르는 전기, 그거를 생체 전자파라고 그러는데, 또는 뇌파라고도 부르는데, 그 뇌파를 변화시키는 에너지가 뭐예요? 그거를 그런 진선미 사랑 속에 있는 그 생기를 받아들이면, 우리 몸을 흐르는 전기 에너지가 변해요. 베타파에서 알파파로 변해요. 생기를 받음. 그런데 알파파가 흐르다가도 그래서 나도 희망이 있구나. 나도 나을 수 있구나. 그래, 앞으로 나는 정말 진선미 그 사랑, 그 긍정적인 그 마음을 내가 그런 뜻만 내 마음에 품자. 그래서 알파파를 유지하자. 그러고 있는데 문자가 왔어. 아주 탁 기분 나쁜 문자야. 그거는 진실하지도 않고, 그거는 선하지도 않고 악해. 그거는 아름답지도 않아. 그러니까 진실하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고 아름답지도 않으니까 알파파가 어떻게 돼? 생기가 아니야. 기가 콱 막혀.
그렇죠. 그런 걸 뭐라 그래요? 이거는 순 거짓말이고, 선의 반대는 뭐예요? 악하고, 더럽고 아니고. 그러면, 그런 영적 에너지, 선하지 않고, 거짓이고, 악하고, 더럽고, 아니꼽고, 그거를 탁 느끼는 순간, 생기가 탁 막혀요. 탁 막히면서, 생기가 탁 막히면, 알파파가 어떻게 돼? 알파파가 나쁜 파, 베타파로 싹 바뀝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흐르는 생체 전자파는 무슨 에너지에 의하여 영향을 받나요? 영적 에너지에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영적 에너지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선한 에너지가 있고, 어떻게? 악한 에너지가 있고, 그 다음에 진실에서 오는 에너지가 있고, 거짓, 그 진실에 있는 생기를 막는 거짓. 그 거짓을 내가 감지할 때, 이거 나를 속이려고 하는 거, 사기치는구나. 그럼 그 생기가 딱 막히죠. 그렇게 되면서, 우리 뇌파, 생체 전자파는 나쁜 파로 탁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우리 몸도, 우리 몸 이 자체는, 전자제품과 똑같아. 전기가 흘러야만 작동을 하는데, 전기가 흐르지만은, 그 생체 전자파가 흐르지만은, 어떤 생체 전자파가 흐르냐에 따라서 우리 유전자의 건강 상태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진선미 속에 있는 그 생기, 생명을 주는 에너지, 생명 에너지가 들어오면, 우리의 몸을 흐르던 생체 전자파가 좋은 파, 알파파로 바뀌고, 그렇죠? 그 다음에, 나를 속이려는 거짓말, 악함, 나를, 욕하는, 그런 거짓말, 그런 문자가 오면 즉시 뇌파가 바뀌어요. 바뀌면서 유전자를 바꿔버려요. 엔돌핀 유전자 켜져서 기분 좋다가도 문자를 딱 보면 즉시 어떻게 돼? 기분 탁 상하고 짜증나고, 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몸을 흐르는 생체 전자파도 결국, 생체 전자파는 전기 에너지예요. 전기 에너지는 물리적 에너지예요. 우리들의 몸을 흐르는 물리적 에너지, 생체 전자파는 무슨 에너지가 지배를 해요? 영적 에너지. 그래서, 우리들 몸을 흐르는 모든 뇌파를 비롯해서 생체 전자파는 영적 에너지의 지배를 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라는 그릇에 어떤 뜻을 담는가? 진선미의 뜻을 담고 사랑을 담으면 알파파로 변하고 그러면 유전자가 회복된다. 그래서 이 우리 마음 속에 이 내면에 영적 분위기가 좋아야 돼.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런 생기라는 진선미 사랑 속에 있는 그런
에너지가 중요하다. 근데 이 생기를 막아서, 유전자를 꺼버리고, 그 다음에 유전자를 변질시키는 그런 생기를 막는 그 나쁜 길을 우리가 무슨 길이라고 부르면 좋을까? 흔히 이 사회에서 부르는 말이 있습니다. 아, 사기. 또는 사기. 사자는 뭐예요? 아주 간사하다 할 때 사자 있죠. 그 사기라고 불러요. 그래서 생기가 있고 사기가 있다. 그런데 생기라는 영적 에너지는 영적 에너지를 주는 그건 뭐예요? 사랑을 주고 진실을 가르쳐 주고 선한 것을 가르쳐 주고 아름다운 것을 깨닫게 하는 그걸 뭐라 그래요? 성령이라 그래. 그래서 성령은 생기를 주시고 그다음에 진실이 아닌 거짓, 선이 아닌 악, 아름답게 아닌 그 아니고 더러운 거는 무슨 영이 준다? 악령이 준다. 그래서 성령, 악령은 이 성경적인 단어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성경이 없을 때도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이 사용해 오던 단어가 있습니다. 이 악령을 뭐라 그래요? 잡신. 우리가 나쁜 여자를 보고 무슨 년이라고 그래요? 예, 잡년이라고 그래요. 예. 신들, 영적 에너지에도 그런 잡영들이 있다. 그 잡영을, 그 영을 이쪽 동양에서는 자꾸 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잡신이라. 그래서 신하고 영자는 항상 같이 가죠. 그래서 뭐 산신령, 뭐 이래서 다 가죠. 잡신. 그 다음에 성령, 우리에게, 진실을 가르치고 선한 것이 뭔가를 가르치고 정말 그거를 깨닫게 하는 영을 영적 에너지를 주는 존재를 우리가 성령이라 그러는데 이제 그 악령이 잡신이라면 성령은 우리 말로 무슨 신이게? 무슨 자요? 정. 정. 정신이라 그래요. 예. 네. 이 정신이라는 말은 성령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예.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가 정신, 그러면 자꾸 의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식을 정신이라고 생각하는데, 뭐, 그것도 말이 되는데, 의식이 있어도, 의식이 있어도, 우리는, 왔다 갔다 하고 밥 먹고 왔다 갔다 하고 뭐 하는데도 불구하고,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의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사람을, 잡년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그 여자는 무엇의 지배를 받지 않고 정신의 지배를 받지 않고 무엇의 지배를 받고 있다? 잡신의 지배. 잡신의 지배를 받고 있는 여자를 잡년이라고 불러. 잡신의 지배를 받고 있는 남자는 잡놈이야. 참 우리 한국말은요 이런 면에 있어서 굉장히 정확해요. 세계 다른 언어에는 그걸 이렇게 구분하는 게 없어. 또
그러니까 잡신의 지배를 받으면 잡년 잡놈이고, 이제 잡신의 지배를 받으면서 잡놈 같이 살다가, 어느 날 보니까, 뭐라 그래요? 정신없이 살던 놈이 정신이 돌아왔다 그래요. 정신이 돌아왔다. 정신이 돌아왔다는 말은 누가 돌아왔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가지고 이제 잡놈이 아니야. 정신이 들었네. 그래. 그래서 이 영적 에너지, 악령, 성령, 그 다음에 잡신, 정신. 그 정신도 뭐예요? 신이야, 신. 그래서 이 정은 뭐예요? 우리가 성령 그러면 거룩한 영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하다는 것과 이 정이 같은 글자예요. 성, 거룩하. 이 정도, 정자도 잘 보면, 연구를 해보면, 아, 이게 참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자, 한번 봅시다. 정신은 신이야. 자, 우리 한국말에 잡신이 있고 정신이 있다는 건 이건 아주 성경적이에요. 자, 정한 신이라는 뜻이에요. 정신은. 그냥 의식이 있다, 이거 아닙니다. 의식이 있어도 잡신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 그 잡놈이야. 자, 그래서 잡놈이 다시 어떻게 정신의 지배를 받으면 정신 돌아왔다 그래. 맞아요, 맞아요. 정신이 돌아왔어. 그러니까 저놈이 정신이 들었네. 자, 착한 것 같았는데. 아, 영 보니까 개고기야. 개고기가 됐어. 그럼 그때는 뭐라 그럽니까, 사람들이? 저 자식이 정신이 나갔어. 우리는 조상 때부터 그런 우리 인간은 이런 영적 에너지, 신적 에너지의 지배를 어떻게 받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나간 놈은 잡놈이고, 예? 그 잡놈으로 살다가 다시 보니까, 아, 그럼 우리가 정신이 돌아왔다고 그러잖아. 정신 차렸다고 그러고. 그래서 영은 들어올 수도 있고, 어떻게? 나갈 수도 있는 거. 이게 굉장한 생각이에요. 그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옛날부터 이런 사고방식 갖고 있었다. 그래서 굉장히 영적으로 발전된 생각이 이게. 아시겠죠? 자, 정신. 그럼 이 정자를 한번 봐야 되겠죠? 이 정자의 뜻이 뭔지. 자, 정할정이라고 합니다. 또는 찌혈정이라고 해요. 찐다, 이거. 방앗간에서 뭐예요? 정미한다는 것은 뭐예요? 깨끗하게 한다. 예. 그래서, 그리고 이 정자는 정성을 들여서, 정성이라는 말 할 때도 이 정자예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깨끗하다, 정성스럽다, 예, 정성스럽다, 찢다, 뛰어나다. 그래서, 뛰어나다는 말은, 어떻게 써요? 정예 부대. 군대에서 뭐예요? 최고로 훈련받아간, 그런 최고의 부대. 그럼 정예, 그 정예 할 때, 정자를 이렇게 씁니다. 뛰어나다. 우수하다. 가장 좋다. 훌륭하다. 뭐, 좋은 거는 다 했어, 이 글자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총명하다.
그러니까 성령 그러면 그냥 거룩하다는 애매한 뜻만 있지. 그 우리가 정신 그럴 때는 뭐 신은 신인데 어떤 신이야? 거룩이 뭔지를 딱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 정성스럽다. 정성스럽다. 그 다음에 뭐예요? 거칠지 않고 매우 곱다는 뭐예요? 아름답고 부드럽다는 말이에요. 잡신놈들은 거칠어야 안 거칠어? 거칠어. 그 잡신들만 맨날 싸운다고. 말투도 거칠고. 그리고 뭐든지 정성스럽고. 그러니까 성령은 어떤 영이냐? 부드럽고 정성스럽고 거칠지 않고 깨끗하고 뛰어나고 우수하고 가장 좋은 신들 중에 가장 좋은 신, 훌륭한 신, 총명한 신. 누구 얘기요? 무슨 신 얘기요? 누구 얘기요? 성령 얘기 맞아. 하나님 얘기야. 그래서 잡신들은 더럽고, 그렇죠? 거칠고, 바보같고, 뭐, 그렇죠? 정신은 그 반대신이야. 여러분, 이거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정신은, 정신이라는 신은 아주 좋은 신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이 정신이라는 단어, 정신은 신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신을 항상 의식하고 생활했다. 그래서 신을, 무슨 신을 의식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정신, 잡신 말고. 그래서 우리는 이 정신이라는 단어를 아주 많이 쓰면서 살아온 백성들이야. 우리 한국 사람처럼 이렇게 성령, 좋은 신, 그렇죠? 늘 맨날 들먹이는 백성은 없었다. 우리 항상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야. 자, 그래서, 그러니까 정신을 항상 우리 생활 속에서 강조하고, 그래서 정신이라는 그 좋은 신, 깨끗한 신, 부드러운 신, 총명한 신, 이 신이 있으니까 이 신을 항상 뭐예요? 생각하면서 살아라. 그거를 정신 차리면. 그러니까 이 정신을 차리면, 정신이 들면 무슨 기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생기를 받는 거야. 그 성령이 오면 생기를 주는 거예요. 똑같아. 와. 박수 한번 치고 지나갑시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정신, 심지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는 옛날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 쓰는 말, 정신만 차리면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어떻게?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다.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살 수 있대요. 왜 그런 말이 있었을까? 그래서 제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가, 정신이란 단어를 찾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호랑이는 누구예요, 지금? 여러분을, 호랑이한테 잡혀 물려서 가면 이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거야. 그렇죠? 그 여러분의 호랑이는 누구요? 그렇지. 암호랑이야. 암에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맞아요, 맞아요. 정신만 차리면 산단 말, 생기만 받으면 산다. 생기만 받으면 T세포 유전자 켜져가지고, 지금 내 몸 안에 있는 암세포 죽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생기를 받으면, 변질된 유전자를 어떻게 다시 회복시켜서 암세포도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암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 생기만 들어오면 살 수 있다. 이게 그래서 제가 그거를 깨닫고 앞으로는 정신이라고 부르지 않기로 했어요. 좀 너무 실례야. 정신 하는 게 어떻게 불러야 되겠습니까? 정신님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그렇게 불러야죠. 그렇죠. 정신은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이 하나님 정신을 맨날 덜먹거려. 예. 볼까요? 그래서 정신은, 신은 신인데 가장 정성스럽죠. 신이 정성스럽대, 글쎄. 자, 어떤 신이 정성스러워요? 우리 인간을 부려먹는 신이 정성스러워요? 우리 인간을 뭐예요? 섬기는 신이 정성스러워요. 정성이라는 것은 섬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보통 교회에서 배우는 인간을 부려먹고 인간에게로부터 섬김을 받는 신이 아니야.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오히려, 도리어 섬기려 하고. 신이 섬기다. 섬길 때는 뭐예요? 정성이 있어야 돼. 그래서 이 정신님은 인간을 섬기는 신이야. 그러니까 정성스러운 신이지. 그리고 거칠지 않아. 응? 나쁜 놈들도 못된 놈들도 어떻게 부드럽게 돼. 응. 자, 그리고 가장 총명하고 가장 그런 신이다. 자, 그런 신을 우리는 자꾸 얘기를 해요. 일상생활에서도. 자, 그래서 뭐라 그래요? 정신 없이 살고 있다. 자, 암에 왜 걸렸어? 어떻게 살다 보니까 걸렸어? 정신 없이 살다 보니까. 정신 없이 살았다는 말은 무엇에 홀려서 살았다? 잡신놈들한테. 그 맨날 화내고 막 짜증나고 막 걱정하고 막 이렇게 살았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뉴스타트를 하러 왔는데 그러다가 정신없이 살다가 암이라는 호랑이한테 물렸다고. 그래서 뉴스타트 와 보니까 뭐예요? 정신만 차리면 암도 문제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예. 네. 자, 정신을 놓았다 그러기도 하고. 그 정신을 안 놓아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붙잡아야 돼. 그래서 정신을 붙잡는다는 말도 쓰죠. 그렇죠? 참 구체적으로 쓰고 있어요. 정신이 들었다. 정신이 돌아왔다. 정신이 나갔다. 정신이 돌아왔다. 왜 정신이 나가요? 정신 나가게 하는 방법. 하나님이 나가게 하는 방법. 하나님이 뭐 우리가 미워서 나겠어요? 천만에. 내가 뭐요? 내가 선택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양심의 가책, 양심의 소리도 듣고, 양심의 소리가 성령의 소리야. 그게 정신님의 목소리야.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그렇죠.
그래서 난, 우리가 선택을 해야 안 해요. 아, 비양심적인 줄 알면서도 해버려. 그래서 정신을 빼앗겼다. 정신을 빼앗아 간다. 어떤 경우에 빼앗겨요? 아주 착하고 가정적이고 가족밖에 모르고 월급 받으면 다 마누라한테 다 갖다 바치고 그렇게 착한 남편이 꽃뱀을 만나가지고 정신을 뭐 빼앗겨. 그 꽃뱀들은 어떤 년들이요? 잡년들이야. 잡년들은 어떤 년들이요? 잡신에게 사요. 잡신대로 지배당하는. 그래서 이 세상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정신과 잡신의 싸움터예요. 전쟁터. 그래서 그 전쟁터가 바로 여기야, 여기.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정신 차려서 어느 쪽을 선택해야 돼? 정신님 쪽을 선택하라. 그러면 암도 문제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신 차렸다, 정신 못 차리겠다. 보세요. 정신을 뺀다, 정신이 어지럽다, 정신이 흔들린다, 정신이 흔들린다, 정신이 삐뚤어졌다, 올바른 정신이다, 정신을 놓는다, 정신줄을 놓아버린다, 정신줄을 꼭 붙잡아라. 말마다 정신이야, 우리는. 그래서 참 옛날에 우리 조상님들은 하나님을 아주 생활 속에서 많이 강조하신 분들 같아. 이렇게까지 하나님 들먹이는 국민들이 없어요. 이게 일상화된 말이야. 우리 일상생활에 정신님이, 하나님이, 성령이 항상 함께 계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그 정신을 자꾸 얘기하잖아요. 정신 없이 살았다. 자, 심지어는 먹는데도 정신 차리고 먹으라 그래요. 정신 없이 먹는 걸 뭐라 그래요? 정신 없이 처먹는다 그래요. 이거는 막 처먹어도 돼. 막 씹지도 않고 삼키고 막 그럴 때 우리는 뭐라 그래요? 뭐 들렸다 그래? 걸신 들렸다. 걸신은 정신님이요, 잡신놈이요. 걸신은 잡신이요. 그렇게 구분해서 우리는 영적 에너지에 대한 확실한 구분을 가진 민족이야. 박수. 와.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교회를 안 나가도 뭐예요? 성경적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 그래서 요즘 이런 얘기가 지금 자꾸 나오고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도 어떻게 유대인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신적으로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뭐예요? 입만 벌리면 뭐예요? 하나님이야. 그런데 유대인들의 하나님은 그렇게 부드럽진 않아요. 거칠어. 그런데 이제 진짜 예수님이라는 하나님은 뭐예요? 부드러우신 분이에요. 그리고 정성스럽고 우리 인간을, 자기가 창조한 인간을 섬기는 신이야. 정성스럽게 섬기는 신.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몸속에 암세포가 생겨. 그러면 T세포들이 쫙 모여들잖아. 그래서 암세포를 죽이잖아요.
그거 다 누가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생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만 차려서 생기를 받으면, 쉽게 암세포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정신이 없이 뭐가 된다. 정신이 없이 처먹는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정신 좀 차리고, 적당히 먹어. 정신 차리고, 어떻게? 꼭꼭 씹어. 먹는 데까지도 신을 덜 먹여, 우리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성경에 이런 말이 있게 없게. 너희가 먹을 때도 마실 때도. 네 맘대로 먹지 말고, 맘대로 처먹지 말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먹을 때도. 그래서, 먹을 때도, 내 건강에 좋은 음식만 먹어달라, 이거야.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면 낫겠죠? 그렇죠? 예. 네. 생기가 들어오는데? 진선미가 들어오는데? 그렇죠? 그래서 유전자 켜지는데? 자. 이래서, 완전히 잡신이 지배를 하면 어떻게 될까? 죽어요. 왜? 유전자 다 끌거고, 그렇죠. 생기를 완전히 막으면. 그래서, 최악의 경우, 이가 갈리고, 막, 이럴 때 어떻게 돼요? 막, 이렇게 되다 보면, 쓰러져, 안 쓰러져요? 왜 쓰러져요? 생기가, 정신이 꽉 막혀.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죽었다가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깨어날 때 왜 생기게? 왜 내가 너무 악하게 이렇게 억울하고 이렇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 악에 바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베타파가 무슨 파로 돼버려? 감마파가 돼버려요. 그 너무너무나 악한 에너지가 들어오면, 베타파도 충분히 나쁜 파인데, 그게 감마파가 돼버리면, 까! 하면서, 이성을 잃고, 그 정신 없는 거야. 이성을 잃고, 막, 아파트 20층에서 뭐요? 뛰어버린다든지. 이런 게 다 악한 영들, 잡신들이 인간을 그렇게 몰아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 잡신에 대항해서 잡신의 지배를 받지 않기 위하여 어떻게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된다.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된다는 말은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 그 사랑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라는 그릇에 항상 그 진실되고 선하고 아름다움을 담고 있으면 그 진, 선미 속에 존재하는 그 생기, 우리의 뇌파를 베타파에서 알파파로 만들어주면 유전자가 마침내 회복이 되어서 우리의 질병이 치유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뉴스타트를 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강의를 이렇게 듣고 박수를 치고 이런 게 이제 뭐 생기를 받는 거 아니에요. 왜 생기를 받아서 박수를 쳤어요?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이 강의가 뭐요? 진실이니까. 맞으니까. 아, 그렇구나. 그 진실 속에 있는 힘이 생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유전자, 우리의 생체 전자파, 뇌파와 생체 전자파는 영적 에너지의 지배를 받는다. 그 영적 에너지가 생기냐,
사기냐, 성령이냐, 악령이냐, 정신님이냐, 잡신놈들이냐, 그에 따라서. 아, 그래서 영적 에너지는 이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에너지, 그렇죠? 정신님의 에너지를 받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기억하세요. 영적 에너지가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한다. 우리 몸은, 우리의 유전자는 결국은 생체 전자파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체 전자파를 지배하는 것이 영적 에너지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성령 쪽을 선택해야 한다. 정신님 쪽을 선택해야 한다. 왜? 그 정신님 쪽, 성령 쪽이 우리에게 생기를 주는 것이니까. 악령은 자꾸 그 생기를 막아서 우리의 유전자를 자꾸 꺼버리고 변질시키고, 그래서 노화를 시키고 질병을 발생시켜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인생이란 것이 뭐냐가 딱 정리가 딱 돼야 돼요. 인간이 사는데 뭐 어떻게 살고 있는지 잘 모르고 이렇게 살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그 정신과 잡신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뭐 갈등. 그래서 우리는 갈등 덩어리야. 알고 보면. 그래서 이 갈등 속에서 우리는 가능하면 정신 쪽으로, 정신님 쪽으로 선택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 에너지라는 것이 우리 인간을 지배하고 있다. 왜 지배하느냐? 우리 인간의 몸에 흐르는 물리적 에너지, 뇌파, 생체 전자파를 영적 에너지가 지배하고 있고, 또 결과적으로 우리 세포로 구성된 우리 몸 안에 있는, 몸을 구성하는 세포 안에 있는 유전자는 결국 생체적 영적 에너지의 지배를 받는 생체 전자파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 자신은, 자신을 지배하는 에너지는 무슨 에너지다? 영적 에너지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물리적 존재예요. 물질적 존재이지만 영적으로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육적, 물질적이에요. 다 이거 물질 아니에요, 다. 그런데 우리는 물질적으로만 살아갈 수가 없어. 그래서 물질 만능주의가 되면 안 돼요. 물질 만능주의로 하면 돈이 최고다, 이제 이렇게 되면 그럼 돈 벌라고 뭐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물질만 축적하고 살아봐야, 그렇게 사는 거를 뭐요? 정신님 없이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이 모든 물질적 구조 자체는 정신, 영적 에너지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올바르게 정신님 쪽을 선택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래야만 결국은 행복이라는 게 있을 수 있다. 그 행복의 핵심은 무엇이다? 사랑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와, 여러분. 이제 이런 걸 진리라고 그래, 진리. 저는 옛날에 의과대학 다닐 때, 하나님 모를 때,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해버리면 돼요? 고기 덩어리.
고기 덩어리지 뭐. 나는 고기 덩어리밖에 안 돼. 아니, 이 고기 덩어리가 어떻게 하다가 태어나가지고, 뭐, 이렇게, 의과대학에서는 공부하는 게 막 아주 힘들거든요. 예. 네. 맨날 시험 쳐야 되고, 맨날 밤샘 하고, 막. 하. 그러니까 막, 탁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왜? 고기 덩어리인데, 뭐. 죽으면 뭐 간단해. 썩어오면 어떻게 돼? 없어져. 아,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결국 내가 나를 물질적인 존재로만 보면 나는 결국 뭐에 빠지게 돼요? 물질 만능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 말이. 그래서 영적 에너지가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한다. 이거 아주 중요한 진리예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나쁜, 그래서 정신, 그 생기, 사기 그러기도 하고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생각이라는 말을 써요. 그런데 생각은, 생각이라는 말, 각은 느낀다는 거 아니에요? 그 뭐를 느낀다는 거예요, 생각은? 생기를 느끼는 게 생각이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나쁜 생각은 생기를 느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쁜 생각을 하면 죽음을 느껴요. 그래서 기가 막혀 죽겠다. 그 죽음, 사망을 느껴요. 아시겠죠? 그래서 악령, 잡신적은 사망이야. 네. 그래서 저는 생각이라는 말을 아무데나 쓰지 마라. 우리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것이 뭐예요? 생각이다. 잡신의 소리를 듣고 양심을 죽인다든지 거역한다든지 그럴 때는 그런 것을 생각이라고 부를 수 없다. 그 무슨 각이라고 해야 될까? 그게 사각이야. 나를 죽이는 생각. 자, 그래서 이런 면들을 여러분이 다 마음속에 정리를 딱 하세요. 영적 에너지가 존재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정신 차리시고, 뉴 스타트는 정신 차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야, 정신 차리고, 그 암호랑이를 완전히 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야, 우후!